안녕하세요. 공구수리의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. 지금 수리할 기계는 마키다에서 나오는 TDF-456 충전 드릴입니다. 시작 한번 해볼게요.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불만 들어오고 작동이 안 되네요. 카본이 다 닳았습니다. 카본을 먼저 끼워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마키다 정품입니다. 고전자, 회전자가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. 다 뜯어보겠습니다.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많이 탔습니다. 지금 이 소음 자체가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소음이 나서 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회전자가 다 한 번씩 이렇게 다 먹었네요. 이 고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팅 자체가 다 벗겨진 상태라서 자, 여기 넣습니다. 둘 다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회전자와 고전자입니다. 자, 이렇게 회전자 그리고 고전자 자력 테스트 해보시면은 쭉 따라와요. 지금 교체를 할 부서 보시면은 자력이 없습니다. 조금 더 조금 이걸 한번 갖다 대고 따라오죠.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. 청소부터 해주고요. 여기서 청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부 조립은 끝난 상태입니다. 이제 케이스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조립하실 때 배선 확인 그리고 체결 있게 결합이 잘 되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고 조립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배선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에 찍혀서 다시 뜯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걸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.
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스티커입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